육신이라는 몸을 입고 있는 한은 우리는 죄의 본능이 우리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부분들이 그분들에게도 다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숭배하거나 사람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것,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신적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또 악한 것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돌 무덤을 향해 새벽같이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그 마리아들이 갔는데, 예수님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천사들이 돌문을 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러한 위대한 장면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행여나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숨기고 또 사람들에게 우리 선생님이 살아났다 이렇게 속일 것 같아서 군인들을 이렇게 철통같이 돌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무덤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보고 있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문을 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마리아와 그 여인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하였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여인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여인들은 또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도 있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장면을 다 보이신 이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처음에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었지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이 선물로 허락하셨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너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자가 물어보는 것도 아니라고,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었습니다. 위대한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많은 사람을 잡아서 사형시키고 또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바울이 되어서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삶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공부도 많이 한 분이고 유대에서 학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가문도 괜찮은 분인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순교의 제물로 또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저나 여러분이나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 저를 안아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된 것 같아요. 아니면 나 한 사람이라도 바로 잘 믿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인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호랑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자. 이런 생각을 가진 정도도 노력하고 저나 여러분들은 호랑대오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꼈습니까? 아직 느끼지 못하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또 나의 가장 깊은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돌 무덤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많이 있지만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안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사랑받은 존재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또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모퉁이처럼 뚝뚝 일어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